작년에 그쪽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합격만 하면 바깥 양반이 건물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한 달 딱 열심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어요. 그리고 아 굳이 안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 아, 어차피 근데 부부지간이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그 뭐 물어봐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이 공부를 도전하게 되냐 그랬더니 박은 양반이 그거를 경품으로 걸었다는 거죠. 따기만 하면 주겠다고. 근데 너무 작았나 봐요. 그죠? 하나가 아니라 건물 한 세 개 바꿔준다 그랬으면 그래도 할지 모르는데. 아니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차 바꿔주겠다는 박한 양반도 있고 떨어지면은 시트만 바꿔준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부동성 그러면 부동성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어떤 표현이 있는지를 알면 돼요. 그거 이상은 안 물어봐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제목은 이제 부동산 특성이고요. 원래 나누면 이게 토지의 특성이 있고요. 부동산이니까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이 건물의 특성은 나온 선례가 없어요. 네, 그 때문에 얘를 배제를 시키고 이 토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출제할 때 특성을 나누게 되면 무슨 특성이 있어요? 자연 특성이 있고 무슨 특성이 있다? 인문 특성이 있으면 뭐를 중심으로 내겠어요? 자연 특성을. 얘를 중심으로 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는 예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문 특성을 냈기 때문에 내는 거는 얘를 중심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자연 특성에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해드렸냐면 요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그죠? 얘가 답을 유도하면은 거의 얘네를 기준하고요. 가끔 드물게 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뭐가? 개별성을 답으로 유도할 때도 있어요. 지문상에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인접성이 있죠. 아, 얘는 지문상에서 등장을 안 해요. 지문으로.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인접성이 들어온 선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씩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성이 뭔지 일단. 부동성은 뭐를 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제목을 얘기한 거고 우리가 이제 뜻을 얘기를 해야지 그 뜻으로부터 그죠? 그냥 이게 이제 원래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리적 측면에서 아, 이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게 부동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특성이 나오죠. 예.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그렇죠. 아까 했던 시험 지문에서 쓰는 애야. 그러니까 임장활동은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뭐 있겠어요? 시장의 국지화. 이게 국지화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지역의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계신 여사님이 춘천에서 온다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국지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강원도를 벗어나서 외부로 나가서 수업 듣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럼 똑같잖아요. 주거를 정할 때도 내가 통근이 가능하거나 통학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내가 주거를 정하든가 하지 그 이상의 범주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쪽으로 얘네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지역시장이 돼요. 일정한 공간에 머물게 되는 무슨 시장? 지역시장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말이야.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 근데 사람 물어보죠. 어느 동인데? 아 그래? 둔산이야? 아 그러면 거긴 그럴만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야? 오류동이야? 거기가 그렇게 오르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동만 얘기 들면은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무슨 분석을 꼭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걔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틀려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얘가 시장을 국제화시키고 그래서 무슨 시장? 지역시장 나오죠. 그러니까는 또 무슨 분석이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이제 이게 자꾸 정리하시다 보면 이게 뒤에 있는 단어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애들이 이제 쫙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단어가 나오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여기서. 이게 일물일가는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개별성으로. 얘가 그 시장이 정의하는 거에 따라 추상적 시장이 되기도 하고요.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해요. 우리 아마 여기 문제집의 그 해설에는 추상적 시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추상적 시장도 되고 무슨 시장? 구체적 시장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지문상에서는 잘 안 들어올 거야. 근데 예전에 왜 그렇게 여기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오래전에 그 부동산의 특성 얘기하면서 5번 지문으로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걸 줬는데 그게 오류였던 거예요.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면 틀리고 추상적 및 또는 무슨 시장? 구체적인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추상적 시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정답 심사위원회에 있던 교수 양반이 이게 이인청이 들어오면 받아주려고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왜 아무도 안 들어왔냐면 그 당시 학교론 교과에서는 부동산이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거 한 줄밖에 없었던 거야.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인청이 안 들어갔던 거야. 예. 근데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 이런 표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이제 뭐가 있겠어요? 작년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그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 그러면은 얘가 지자체들에 대한 뭐가 조세 수입이 있죠. 또는 재원. 여기 근거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걸 유발하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이제 대표적인 거를 이제 자꾸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상에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주로 쓰는지 그런 것만 이제 조금 조금씩 알게 되시면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또 용이하더라고? 규제가 용이하더라. 뭐 이런 거.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증성이 있겠죠. 부증성. 부증성은 뭐를 부증성이라고 그러겠어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공유 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을 통해서 면적을 증가시킨 것 있죠. 요 이제 이렇게 나가죠. 국토 면적을 증가시킨 거는 요거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용상의 전환일 뿐인 거죠. 부증성의 예외라고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용상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전환인 거예요. 전환. 참고로 보시면 이런 거죠. 얘 생산할 수 없죠. 그리고 영속성을 보시면 달아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고정인 거예요. 불변이라고, 불변. 그죠?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생각이 나세요? 부증성 하게 되면. 이거.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유 용의 근거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이로 인해서 얘가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무슨 법칙이? 생산비 법칙이.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를 갖는 거예요? 가치를 갖잖아요. 가치를 갖는 이유는 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고전학파는 토지에 이 부증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지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다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이용을 해야 된다고? 최유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토지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를 생산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유발이 되냐면 공간 소유의 입지 경쟁을 유발을 시켜요. 추가로 생산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이용을 유도한다고 그래요? 무슨 이용을 유도한다? 집약적 이용을 유도한다고 그래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증성이라고 해서 어려운 쪽으로만 나오진 않고요. 예, 기본적인 패턴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한때는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부증성이 예외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특성도 물어보고, 근래는 이것도 시험 지문에 두 번이나 쓴 거죠. 그러면 이걸 평상시에는 부증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힘든 거는 잘 안 물어봤는데 이제 많이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걸 해놓으시고 추가되는 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붙여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딱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줘야죠. 이걸로.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는 오지선다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하라고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를 알아야지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쫙 하고 나면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용어를 내가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 분리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지선다에서 답 찾기도 좀 쉬우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섯 번 한다 그러면 조만간 조금씩 끊어서 할 수 있어요. 끊어서. 점심 먹고 들어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 한번 이제 쫙 풀어보는 거예요. 복습도 할 겸 쫙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복수도 할 겸 잠깐 짧은 사이에 답을 확인해 보는 거죠. 쫙 해와야겠고 대답이 나오면 충분하게 이제 가시는 거고, 대답이 뭐 이 형 시원치 않으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죠. 뭐 누적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가는 데까지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있죠. 이걸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을 뭐라 그런다. 그걸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영속성에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오, 그래. 그거.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이 있죠. 이 분리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 뭐 하나 추가가 돼야 돼요. 뭐? 응. 여기 한천여 임대차 시장. 다른 자본 시장에 비해서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돼요? 임대차 시장. 수명이 오래 가는 재화니까 임대차에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끼리인데 뭐가 어때요? 그냥 툭툭 얘기하면 되지. 그죠? 아니, 이게 앞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은 안 보여요. 저 화면상에서는 칠판하고 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안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바깥 양반이나 혹시 목소리 들으면 혹시 우리 와이프 같은데 이러지만 넘어가는 거죠.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별로 한 천여밖에 없어서 총각이 있으면 또 편리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로 뱉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이럴 때 우리끼리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뱉어야지만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을 떠나는 게 조금 미쳐진다고요. 그죠? 자꾸 말을 해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오후 수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자꾸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기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여기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기에 뭐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지. 이제는 애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봐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 시간의 경과라든가 요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을 물리적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토지는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예.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물리적 감가상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애가 소모되거나 뭐 되지 않는데요. 마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겠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다시 재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얘가. 그때 제가 그거 설명하느라고 그 딸이 시집 갈 때 친정어머니가 시집 가기 전날 손에 쥐어지는 반지 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가 우수한 재화야?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부동산도 똑같다는 얘기야.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뭐가 우수한 거야?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거야.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아요. 이런 게 영속성에서 이렇게 유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요거를 잘 인식을 하시면 얘가 쭉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걸 내줘요. 대표적인 거를.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어요. 그죠? 네, 대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위치가 틀린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개별성이라는 거는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위치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얘는 무슨 법칙이? 예,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은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는 물건 간에 비교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보편적인 이론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표준지 선정도 어렵게 만들어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표준지라는 게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잖아요. 근데 물건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선정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개별성이라는 거는 건물 및 기타 계량물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감가 있죠. 감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요. 감가라든가 수익의 개별성이 물건마다. 그래서 어디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 기타 계량물에도 이 개별성이라는 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대입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안네요. 이게 원래는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걸 전체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 누가 뭐래도 얘는 개별성이다. 누가 뭐래도 얘는 영속성이다. 누가 뭐래도 부증성이다.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원래 포괄적으로 하면은 서로 상호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낼 때도 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가장 명확한 걸로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화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39페이지 가시면 21번 문제 있죠. 네. 부동산은 다른 재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이 된다. 이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2번 지문 한번 보시면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그러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성립되지 못하는 건 영속성이잖아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요. 2번 같은 지문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건 바로 그냥 찍는 수준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 1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시장이 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하겠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해본 거잖아요. 외부 효과. 규제하기가 용이하다.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문장으로 구성해서 주는 거예요. 또 4번에 보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원하는 곳에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입지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 과정에서 지가 상승의 문제가 유발이 되는 게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리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돼 있죠. 물건마다 똑같으면 정보를 수집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상품이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것은 특히 상업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성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선택을 할 때는 진짜 많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 소유자의 개인적인 지식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뭐가 많이 떨어지겠어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하는 바가 커요? 중개업자에게 의존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22번에 가면 토지 특성 나오죠. 그럼 1번의 영속성은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의 부동성은 국제화되죠. 활동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용이 뭐가 돼요? 집약화되겠죠. 근데 개별성으로 인해서 외부효과 나오면 틀리겠죠. 외부효과는 어디서? 부동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표적인 특징들을 깔아놨잖아요. 5번 지문은 뭐냐면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인문특성 지문 한 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23번에 가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특성으로 해서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럼 거기 기억이 부동산 활동을 국제화시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부동성. 소유익과 사용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는 건? 그러면 답이 1번이에요. 거기까지로. 기억이 부동성이고
그렇죠? 니은이 영속성이네 있죠. 걔는 1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최유혹 용의 성립 근거된 거죠. 용도의 당위성이고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의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는 건 이제 개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포인트 되는 애들이 있죠. 예,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을 지문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먼저 얘들을 생각을 해보고 얘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지 이런 거를 자꾸 조금씩 되뇌이시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놓으면 이제 안 잊어먹어요. 그럼 나중에 9월 달에 다시 시험을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분리가 안 된 상태면요. 9월 달이 되면 얘들 때문에 또 헷갈릴 거예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어디선가 보긴 다 본 거예요. 응, 보긴 다 본 건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영속성인지 부동성인지 뭔가가 해가 듣긴 들었는데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 24번 가보세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원에서 발생되는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거기 보면 1번에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킬 거고 부동성은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요 표현에 대한 거는 평상시 같으면 잘 안 들어오는 건데 근데 하나 들어왔는데 근데 답을 일단 5번에 준 거예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을 늘릴 수 없다고 그랬냐면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게 여기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위치의 가변성이고요. 부증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무슨 공급은 불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 표현을 가끔씩 써줘요. 예,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및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면 틀리는 거겠죠. 무슨 공급만? 물리적 공급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문 특성은요. 얘네들하고 이렇게 묶어서 정리할 때 의미가 분명해져요. 이거를 따로 정리하면은 얘는 별도의 애들 같은 거야. 그렇게 하시면 더 힘들어요. 그죠? 이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래서 저거 어디서 한번 해봤냐면 간평할 때 한번 설명은 잠깐 해본 거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수익 방식에 보면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무슨 가격을 구하냐면 수익 가격을 구해요. 근데 여기 있는 환원율은 우리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자본 회수율이 뭐냐면 감가 상각률이에요. 상각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있죠. 예, 이 수익이 천만 원인데 이 토지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여기 있는 요 토지 가치가 요게 1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요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면 은행에서 뭐 줘요? 이자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인 거야.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자본 수익률이 10%라는 얘기는 1억짜리 토지를 활용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만 원. 근데 이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환원율을 계산할 때 상각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본 수익률을 직접 적용을 해서 토지의 가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수명이 무한대로 지속이 된다 가정하고 이렇게 쓰는 게 직접 환원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과 결합이 돼 있으면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각률을. 왜 그러냐면 여기 만약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3억짜리인데 이게 수명이 50년짜리예요. 그죠? 그리고 얘도 자본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건물에서는 3억짜리를 투자했을 때 10%의 수익이 나오니까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면 얘는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건물이라는 자체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 순간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건의 자본가치가 이 수익으로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상각률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각률이 n분의 1이에요. 잔존경제적 내용연수분의 1이라고 해서 50분의 1을 써요. 내용연수분의 1이니까. 그럼 50분의 1 하면 몇 프로냐면 2% 나와요. 50분의 1 하면 0.02 나오거든요.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2%. 그러면 얘는 매년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매년 2%씩 감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매년 2%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얘만 적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3억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치가 감소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플러스 해줘야 돼요? 2%. 그러면 할인율이 커지니까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감가 생각된 것만큼. 네, 그것까지 반영해서 가치를 구할 때 이렇게 쓰는 건 직선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왜 요이 정도에서 간단하고 말았냐면요. 28회까지 오는 동안에 자본에서 논리는 한 번만 나왔어요. 네, 한 번만 나오고 출제해야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한 번 내고도 또 항의가 비파쳤겠죠. 네가 와서 풀어봐라 뭐 이런 거.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추적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저기 노랑진에 가면 N수생이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가 아니라 N수. 예, 그런지 깊이가 측정이 안 되는 분들이 거기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일거리라고 그럴까요? 예, 무슨 뭐 다른 데 어디 이제 해가지고 해서 뭐 사람들이랑 올려갖고 무슨 뭐 고소를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두뇌 회전도 계속 시키고 노랑진이 또 학생들 많으니까 컵밥 이런 게 싸거든요. 또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을 거기서 만나기도 하니까 또 동무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합격에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예, 거기 이제 거기 와서 이제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깊이의 측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니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예전에 그분하고는 틀린데 1회부터 9회까지에서 떨어졌다가 10회 때 1차가 됐다가 11회 때 2차 봐서 떨어진 다음에 소식 끊긴 사람이 있었어요. 아 진짜 있었어요. 진짜로. 아니 소식이 끊겼다니까. 아, 소식이. 그 저분이 그때 어느 선생님인가 한번 집에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그랬었어요. 1회부터 이때까지의 기본서가 다 깔려 있고, 예, 그래서 학원에서도 뭐 수강료를 다 받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그 형분 또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옛날 저기 어르신들 보면은 왜 대중목욕탕에 노란색 물수건에 머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탕에 들어가실 게 이렇게 계시는 그런 포즈로 수업 시간에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내용만 들으시는 거예요. 내용만. 그리고 학교로는 잘 안 하시는데. 법과목 선생님하고는 논쟁을 붙는 걸 즐겨 하셨어요. 그게 법률 논리로 그게 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기초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분이 가르쳐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인품이나 이런 거는 아주 저기 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뭐 거의 그냥 예 하십시오 이라고 말한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들었었던 거겠죠. 그게 하여간 그 유명했었어요. 학원에서
근데 우리는 굳이 그분의 길을 갈 이유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적정한테 빠져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유, 괜찮습니다. 어디선가 또 보면 또 그죠? 그래도 저기 작년에 제가 대전 저쪽에서 강의했을 때 합격한 분들이 또 모처럼 만에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주말 중에서 이제 잠깐 얼굴 한번 보고 그분들 다 합격했죠. 아, 한 사람만 1차 합격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동차 다 합격했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지난번에 연초인가요? 연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한번 여기 학원 찾아오셨어요. 거기 또 회장단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이제 또 찾아. 여기 나중에 하면 여기도 회장단 만들어져요. 모임 그 기수. 예, 기수 이제 해갖고 나중에 연락 뜨고 또 만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 작년에 그 합격하신 분들 중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중개사 그 업을 할 것이라고 이미 계획을 다 짜놓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도 중개 이제 거기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중개사 학증인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따갖고 오면 그냥 여기다 하면 그냥 물건은 나 너에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연세 있으신 분인데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인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아침에 첫 상황이 뭐냐면 옆에 같이 오신 분이 그 음료수 드시라고 줬는데 그게 무슨 뱀 갈아 만든 뭐 그런 거나 봐요. 한 모금 딱 먹었는데 해갖고 속이 계속 안 좋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 푸는데 시작하자마자 형님 화이트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화이트를 빌려줬는데 주고 다시 받았는데 좀 이따 또 풀라고 그러니까 화이트 좀 빌려주세요 화이트 빌려주세요 이거 하는데 정작 본인께 틀려가지고 화이트 다시 줘봐 그랬더니 화이트가 고장 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날 픽 돌아가지고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다는 거죠. 예? 아우 옆에 있으니까 이제 수직을 봤을 때 화이트 빌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화이트를 이제 잠깐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쪽에 있는 양반이 너무 긴장해 갖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이제 파악이 오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게 너무 긴장하고 이게 달달달달 떨려 갖고 그 답안지에다가 자기 수험번호 마킹을 해야 되는데 마킹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계속 실수를 하니까 옆에가 조금씩 소란스러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가 안 됐으면 거기 감독관이 그 뒤에 있는 그 아가씨한테 대신 마킹 좀 해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린 그 뒤에 있는 또 그 세널 또 여기도 긴장돼서 죽겠는데 남의 건 마킹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양반 얘기로는 그 시험이 망친 거죠. 그 나중에 그 불기를 가라앉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더니 충분히 점수가 나왔을 만한 문제였는데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그렇게 사활을 걸고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자제가 뭐 변호사고 작은 자제가 회계사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지금까지의 평가는 뭐냐면 아버지 닮아서 애들이 머리가 좋았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이 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이걸 떨어지면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오신 분들에게 어쨌든 좀 용기를 좀 드리시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게 눈에 보이는데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선생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되셨어야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자꾸 말로 뱉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합격을 해서 그죠? 그게 나가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내년에 이게 길 지날 때 여기 했던 만약에 이제 총각 중에서 떨어진 애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한번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자, 아 25번에 가시면 거기 부증성 나오죠. 자, 거기 보면 1번에 이렇게 나오죠. 토지 부증성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그 착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 물어본 거예요? 부증성인 거예요. 그죠? 나중에 조금 고약하게 내는 경우가 뭐냐면 1번 지문쯤에다가 영속성이나 부동성 맞는 지문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여기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오 읽으니까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증성에 관한 설명에도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그죠? 예, 그런 거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가 없죠. 또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을 시키고 4번 지문에 보면 그 표현이 또 나오죠.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가면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의 입지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기출에서도 똑같이 활용한 거죠. 그러면 보면은 쓰던 애들은 또 써요. 어쩔 수 없이. 근데 3번에 봤더니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해놨잖아요.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걔가 답인 거죠. 그리고 이제 26번을 보시면 다음에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을 물어봤죠.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해서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거죠. 소유이익과 무슨 이익? 사용이익을 표현을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읽는 순간에 아는 분이면 영속성이라고 찍었겠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미루겠죠. 그러니까는 이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은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떨어진 가격에서 팔지 않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을 줄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수명이 긴 재화니까 우리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소모성 재화에 대해서는 관리의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속성 이렇게 답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27번에 보면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거기 일단 보시면 4번에 영속성은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니까 틀렸겠죠.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건 뭐? 부동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또 작년 거 나와 있나요? 작년에 그 보면은 앞 페이지 가시면 문제 24번이 있죠. 조금 아까 했던 앞 페이지 43페이지에 작년 문제잖아요. 5번 지문에 가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 있죠. 예, 부증성을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뒷페이지에 27번에 보면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부증성 때문에 무슨 공급은 늘릴 수 없어도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없어도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부증성에서 자주 틀리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인데 하나가 그거고요.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그거. 그 다음에 부증성의 예외가 있다 없다 이것 있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잘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토지의 부증성은 27번이죠.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이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사용이나 판매를 할 때 개별성 같으면은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가 어렵죠. 부증성의 논리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5번에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역성이라는 게 한번 잘못 사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27번은 그래도 문장의 표현이 조금 복잡하게 준 거예요. 원래 가장 간결하게 주는 것들은 위에 25번이나 이렇게 주듯이 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주는 게 제일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뭔 얘기예요? 지금 물어본 게 무슨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들어섰어.
여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나? 원래 농지 상태로? 어려울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 세종시가 충남 연기군하고 거기 농지 바꿔준 거 아니야. 그럼 세종시를 원래 있던 그 농지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어? 하나 예를 들면은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기 북부에 가면요. 상습 침수 지역이 있었어요. 여름에 비만 많이 많으면 침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기가 쉽냐면 안 팔리죠. 침수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고 그 집에다가 무슨 인테리어를 새로 하겠어요? 뭐를 새로 하겠어요? 대충 막다가 비 오면 또 쓸려 나갈 게 뻔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래서 옛날에 그 잘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아파트보다 시세가 아주 싸게 나온 거야.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계약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였는데 어찌어찌 알게 된 거야.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게 저지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져나올 때 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그때 제가 아는 선생님이 여기 살았어요. 그 양반이 비가 오면 장화를 들고 다녔어요. 웬 장화냐 그랬더니 여기쯤 오면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장화를 신고 첨벙첨벙 걸어와가지고 그러고 나왔고 차라도 이동했는데 여기 구조적인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침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주택을 건설할 때부터 잘못된 설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참 어렵죠. 여기서 이제 터전 잡고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딴 데로 가라 그러면 그게 쉬워지나요? 어렵잖아요. 한천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괜찮아. 그래도 뭐 합격을 하면 되지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일 나이가 젊잖아. 괜찮아. 아 그래. 조금 있으면 여기 저기 우리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높으신 인품이 중요하신 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실 거야. 어떤 이게 사회생활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28번에 한번 가보시면요. 28번 문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있죠. 자, 거기 보시면 A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이 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이 얘기일 거 아니에요. A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요 지역 있죠. 이 지역의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불변인데 인근에 뭐가 들어서고 마트가 들어서고 여기 있는 공항이 들어섰다는 얘기는 뭐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하고 뭐하고 위치의 가변성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물어본 거냐면 쟤네 둘의 묶음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하고 뭐하고 위치의 가변성.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그 감정평가사 쪽에 가게 되면 걔네들은 이 특성을 두 개로 묶어서 배워요. 부동성은 뭐하고 위치의 가변성, 부정성은 뭐 용도의 다양성에서 파생됐다고 해서 얘네들은 묶어서 한 번에 정리가 된다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잘못 배우면은 자연 특성 따로 배우고 인문 특성 따로 배우면 서로 다른 애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선천적이고 하나는 후천적이라고 해서 서로 연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상호 연계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26번에 가면 다음에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이라고 아니죠 이게 아닌가요? 그다음에 거기 29번에 가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쉽게 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기억리언 이렇게 나와 있으면 왜냐하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무슨 특성? 그러면 기억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 3번, 4번은 답이 아니죠. 영속성만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2번하고 5번이 남았는데 디귿을 봤더니 임장활동이라고 해놨잖아요. 임장활동은 누구? 그러면 답은 2번이죠.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임장활동은 어디서? 부동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지문을 몇 개만 풀면은 답을 알게끔 해줘요. 두 개만 풀면
무슨 조령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모의고사를 라든가 시험 문제 드리면 실전의 배열에 맞춰서 드릴 테니까 그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보면은 어렵지는 않게 줘요. 맞출 수 있게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중성이 뭔지 부동성이 뭔지 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자꾸 이제 표현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뭐 틀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선생들이 주는 지문이 더 복잡해요. 다 집어넣으니까. 이거를 애매한 거를 막 집어넣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쉬셨다가 경제론 앞에 조금 더 하고 마무리 해드릴게요.